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디지털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거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마저도 불편한. 그렇죠. 지갑을 어떻게 갖고 다녀 불편하게. 불편하게. 요즘 이미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휴대폰만 달랑. 네. 그래서 휴대폰 뒤에 신용카드 꽂을 수 있는. 네. 그것조차 싫어서 그냥 삼성페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삼성페이가 한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지금 가맹점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페이 쓴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녀도. 갖고 나가면 되니까. 네. 뭐 대중교통 타는 것부터 결제까지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네. 앞으로 이런 게 점점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금융위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규제 샌드박스 같은데 이런 걸 넣어놨어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네. 기업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토큰화 시킨다든지. 부동산을 토큰화. 예. 그러니까 강남에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한 개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아, 이거를 쪼개면 합산화해서 쪼개서 토큰처럼 만들면 그걸 거래하게 하자. 거래하게 하면 되지 않냐. 엄마 아파트 7동 102호를 그렇죠. 나는 그 지분의 2%를 갖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들끼리 뭐 이렇게 거래소나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거래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STO 거래소 관련 논의인데 그런 게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일부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암호화폐가 여기서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암호화폐는 이거를 미리 체험해보는 약간 스마트폰으로 치면 지금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이 2009년에 아이폰이 먼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빵 빅뱅이 생겼는데 네. 지금 암호화폐는 그때 들어온 아이폰 3GS 같은 거죠. 미리 써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암호화폐를 단순히 지금 2017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 속에는 급등과 급락, 네. 변동성 이런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여기에 급등, 급락과 그런 변동성이 일어나는 과정에 네. 어떤 뭐 철학이나 어떤 사용 그 가능성 같은 것이 녹아 있는지 늘 사실은 체험을 미리 할 필요가 있죠. 이런 미래 어차피 디지털 경제가 돌아갈 거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암호화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네. 예. 네. 이어 뭐 더 이어가실 말씀 있으면 듣고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토크나이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분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증권이 토큰화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신문을 발행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우리나라도 이미 증권화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다 이게 예전에는 증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거의 사실 이제 뭐 이번에 어디였죠? 그 조국 관련한 수사에서 네. 예. 이 증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뉴스로 난 적이 있고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증서 관련한 뉴스가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도 다 전자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요거를 토크나 할 수 있게 할 거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재밌는 게 요즘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는 얘기가 또 뜨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럼 이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엄청 높은 가격에 이제 팔렸잖아요. 네. 그럼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 가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누구가 기여했냐. 그러면 당연히 경영진, 컨셉을 짠 경영진과 운영한 사람, 네. 뭐 AI 모델을 돌린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라이더들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냐.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기여분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보장해 줄 수 있냐. 배달의 민족의 주식을 토크나이즈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서 이제 박영선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누구나 자기 주식 혹은 자기 뭔가 가치 있는 걸 잘라서 파는 게 네. 사는 사람이 그래 나 저거 살만하다고 생각해가 된다면 항상 이제 모든 게 가능하다. 상장심사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서울거래소라고 네.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생겼어요. 네,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들 정보가 빠르시니까 예.
가령 쟤는 무조건 상장되겠는데?